있었던 거예요. 두 번째 있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외우는 김에 순서대로 외워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한 거는 2차 때 강조를 했고 두 번째 했던 건 3차 때 강조를 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. 그 다음에 4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, 5차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. 그리고 6차는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가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7차 케냐의 나이로비, 8차는 핀란드 헬싱키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몇 차는 어디서 이루어졌냐 이렇게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. 근데 다른 데서 이런 거 다 나옵니다. 근데 우리는 그게 나온 적은 없었었고요. 마지막이 9차 상하이 회의예요. 상하이 회의에서 8차 때 그 주요 전략의 리을번을 보실래요? MDG라고 보이실 겁니다.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해서 요게 요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었는데 하여튼 요게 뭐냐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15년 계획이에요. 15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거를 지키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이게 이제 MDGs. 그래서 요게 성공을 했습니다. 나름대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계획서가 SDG예요. 그래서 보시면 거기 9차 상하이 때 그 영어로 써 있는 거 보실 겁니다. 웰빙이 지속 가능성이 필수 조건이며 그러면서 앞자만 따서 SDG 예, 요 계획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2030년까지 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서 요때 만들어진 게 건강 도시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 밑으로 두 번째 솟다운표 보시면 건강과 웰빙을 위해 일하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. 이게 건강도시거든요. 그러니까 건강도시에 대해서 쭉 써있는데 자 건강도시 실현의 10가지 우선순위에서 한번 쭉 보시면 뭐 이걸 외우기도 그렇고 그렇죠. 2번 보시면 일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 들어가 있고요. 그럼 세 번째 보시면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거.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다긴 그렇고 하여튼 우리랑 관련된 걸 좀 보시면 되는데 10번도 보시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2030년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. 자, 요거에 대한 내용이 출판사를 바꾸면 싹 없어졌어. 저는 분명히 써놨거든요. 근데 없어졌어.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네도 모르겠대. 그래서 나중에 제가 유인물을 좀 해갖고 올 겁니다. 근데 그전 책에는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MDG의 내용도 있고 SDG의 내용도 있거든요. 근데 없어지고 그냥 딱 잘라고 코이카밖에 딱 없어. 그래서 이게 뭐야? 제가 깜짝 놀라서 봤는데 하여튼 이거 다음에 제가 유인물 갖고 오겠습니다. 그래서 그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4번에 보시면 건강증진 원칙. 그래서 건강증진 3대 원칙. 아까 얘기했었던 옹호, 영양 강화, 연합. 있는데 역량 강화랑 똑같은 말이 가능입니다. 이게 똑같은 말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무조건 외우시라고 그랬고 연합은 중재 또는 똑같은 말 동맹이로도 나와 동맹.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 외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건강증진 5대 원칙 그 다음에 3대 원칙 그러니까 5대 정책 그러면 3대 원칙 다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의 세 가지 특성 이걸 외우시지 마시고 감을 좀 잡으세요. 질병이나 특정 건강 문제 중심이 아니에요. 그럼 뭔데?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지 어떤 질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자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보시면 건강 증진은 적극적인 접근성 행위야. 어떤 소극적인 회피성이 아니라. 그리고 세 번째 건강을 향하는